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징금과 할인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할인율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사실 할인율은 곱셈, 나눌셈만 할 줄 알면은 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 그리고 옛날로 치면 여러 가지 뭐 적금이 됐건, 내가 지금 돈을 지금 제대로 이거 이자 수익률 높게 잘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돈의 가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할인율, 이자율, 이자율의 그 개념인데,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 단순히 곱셈, 나눌셈이지만은. 사실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좀 더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서 뭐 지수, 로그, 뭐 등비, 뭐 급수 이런 거 이제 배워서 다 계산할 수 있고, 복리 어떻게 계산하고, 뭐 끝까지 가면은 1-r분의 a 막 이렇게 외우지만, 할 때마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 40년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 현재 가치 같은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40몇 년 전에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이인 거예요. 저처럼.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다 70년대 대생이에요. 그러면은 슈퍼에 가면 새우깡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우깡이 과자는 거의 새우깡이 대명사 같은 거였고, 또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우리가 제가 뭐 용돈을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큰맘 먹고 50원이었거든요 새우깡이. 그러니까 절반을 떼어서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고 그런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50원이고, 그것도 디자인 같은 것도 다릅니다. 봉지도 달라요. 옛날 거는, 그러니까 안쪽이 비치면서도 막 이거저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 건데, 맛있었지. 50원이야. 그때 50원.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야, 40년 후가 되면은 내가 이제 용돈 받아가지고 50원짜리 이렇게 좀 꽤 괜찮은 과자를 사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한 거는 1,000원도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50원, 1,000원. 이렇게 하면은 50 곱하기 20인가? 20배 오른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내가, 야, 이거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50원 새우깡 사먹는 50원이라고 하는 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1,000원이 넘게 됐지만 하여튼 1,000원이 된 거야.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추징금 하는 거니까, 추징금에도 이제 할인율 혹은 이자율, 이런 것, 이자율 할인율이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분자로 가느냐, 분모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분자, 분모로 가느냐, 그 어떤 건 좀 이따 하고요. 그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뉴스에. 근데 수천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남은 수천억의 그 중에서 일부 추징금이 돼가지고 수천억의 추징금 중에서 얼마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수천억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랑 우리가 이제 70년대 생일 때 수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수천 다음에 억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천문학적인 거예요. 왜냐? 그때 내가 그때 정확한 집값 같은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조금 이후에는 제가 집값 같은 거 좀 알거든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린이 시절이라서 새우깡은 뭐 맨날 먹었기 때문에 뭐 자주 먹었기 때문에 가격을 알지만 집값은 잘 모르지만 그보다 조금 지나고 나서 집값이 수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수천이 붙으면 만 원이지 수천이 붙은 다음에 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막 억채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감각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이 추징될 일은 되려면은 굉장히 어렵죠.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더 일어나야 되고 게다가 법적인 것도 그게 그렇게 되려면 특별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급을 해야 되고 소급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고 그러면은 헌법적으로 소급은 일단 위헌이니까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지평에서 평가를 해서 소급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가치가 그때 돈이랑 지금 돈이랑 가치랑 맞게 소급이 맞게 추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치 환산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 사이에는 할인율, 이자율. 이 반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뭐 거의 정말 희박하긴 하지만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50원짜리가 10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50이라고 하는 값 곱하기 20을 해서 1000원이 됐는데 그 20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율. 뭐 몇 프로 이렇게 하면은 1.0 몇 그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 몇을 40제곱 거듭제곱을 해주면은 20이 나오는 어떤 수 그렇게 나온 게 1000원이에요 새우깡 가격. 이게 과거에서 미래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가격, 그 값만 분모에 넣으면 돼요. 1.0 몇의 40 거듭 제곱이 분모로 내려가면은 1000원이 깜짝같이 50원이 되어버립니다. 50원. 그리고 불어나는 거 몇 년째면은 그 n년째 1.0 몇을 n 제곱한 거듭 제곱한 처음 a 값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몇 년 뒤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개념 어떤 x가 현재 가치 로 환산되면 얼마일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고1 더하기 0. 몇의 n 거듭제곱을 분모로 넣어주면은 딱 지금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할인율이 적용된 거죠. 이자율과 할인율 반대. 그러니까 이제 추징금 같은 경우에도 수천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수천억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때 수천억이면은 저는 그때 집값을 알지도 못해요. 8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 집값을 대충 알거든요. 그때 수천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수천억이라는 단위는 너무나 충격적인 단위인 거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얼마가 나올까? 그때 비자금이 실제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선문학, 진짜 선문학적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뒤에 초가 붙을 거고, 그때도 이미 거의 뭐 진짜 수천억이, 조에 가까운 수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자율과 할인율, 요 대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분자냐 분모냐 이 두 개 차이밖에 없어요.